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좋은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수를 모아둔 모델링 수업을 완주하셨네요. 잊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선물 하나씩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을 끝내셨고 또 출발점에 서 계신 겁니다. 자, 모델링 수업을 만들면서 내내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중용입니다. 모델링의 과정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순수하게 이상적인 것을 향해 가다가 물리적인 모델링 단계에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인간 세계에서 사상가들에 의해서 고안된 순수한 이념들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상적인 것이 없다면 현실은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상이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상은 더 이상 이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하나의 공식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상으로는 문학의 고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고전이란 좋은 작품을 모아둔 것이죠.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 고전에 속한 작품은 괜찮은 작품이다. 자, 둘째, 고전에 속하지 못했다고 괜찮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데이터 모델링에서 소개하지 않은 방법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이곳에 소개된 방법을 차선으로 밀어내는 무명이지만 사실은 개가 최선인 방법론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엄격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런 지식을 만든 창시자들은 엄격함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엄격하면서도 자유롭게, 자유로우면서도 엄격하게 저는 지식을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공부는 잠시 멈춰 두시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배워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궁리하기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